앉아서 청소를 할 때만큼이나 자세가 좋지 않아 보인다. 설거지하실 때도 보면 이렇게 구부정하시더라고요. 자세가 예, 어깨도 예. 이렇게 굽어 있으시고 맞아요. 좀 구부정한 자세가 많네요. 네. 오미연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까 옆에서 좀 보니까 약간 이렇게 이렇게 됐죠. 예. 그 오래전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오래전에? 스스로 느끼고 있을 정도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터. 아, 거북목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뒤통수가 안 붙는다. 네. 뒤통수가. 그러면 거북목, 그리고 어깨도요. 라운드 숄더인지 보시라면 네. 딱 똑바로 섰을 때 뒤꿈치, 엉덩이, 어깨 뒤통수가 뒤통수. 어느 정도 벽에 닿아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에는 다 뜨겠죠. 그리고 꾸부정하게 있는 자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특히 어깨 쪽에 있는 림프순환을 방해할 수가 있어서 노폐물 배출에 좀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다 보면 염증 물질의 배출도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만성 염증도 더 악화되기가 쉬운 거거든요. 염증 관리에 보다 효과적인 훌라후프 동작을 직접 배워보기로 했다. 훌라후프 트레이너가 있어요? 닥터 지바고의 요청으로 달려온 전문 트레이너. 아까 돌려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뭔가 창자가 꼬일 것 같아요. 이렇게 돌리시니까 하고 돌리시는 분들은 잘 떨어지시는 분 있어요. 그럴 때는 발을 한 발을 앞으로 놓으신 상태에서 이 발에서 골반이랑 같이 튕긴다고 생각하시면서 퉁퉁퉁. 그래서 어린아이나 좀 약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좀 더 쉽게 돌리실 수가 있답니다. 보면 무릎도 살짝 구부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빳빳하게 서는 것보다는 살짝 무릎을 굽히고 하체 전체를 사용을 해주는 게 운동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죠. 네,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렇죠. 잘하시는데요? 너무 잘하시네요. 역시 트레이너가 가르치니까 금방 달라지시네. 엄청 났어. 아니, 이건 저절로 된 거야. 배관이네. 우리 훌라후프 맨날 허리로만 돌리셨죠? 네. 오늘은 바닥에 내려놓으실 거예요. 네? 이거 안 돌리고? 네, 돌리지 않아요. 속에 쏙 들어가셔서요. 그대로 발은 편하게 모으시든지 살짝 벌리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엉덩이가 뒤로 빠진다고 생각하시고 앉아주실 거예요. 복근에 힘을 주셔야지 허리가 꺾이지 않으세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발 하나를 뻗어주실 거예요. 바깥으로? 그렇죠. 이건 중심에 있어야 되겠네. 발 바꿔서 좀 그렇죠. 이번에 손도 플라프를 매트처럼 두고 이제 운동 범위를 결정하네요. 뭔가 재밌어 보이는데요? 엉덩이를 민다는 느낌으로 엉덩이 힘 주시면서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좌우 방향을 비롯해 앞쪽과 뒤쪽까지 동작을 반복하면 림프 순환이 활발해지면서 염증 관리에 도움이 된다. 오른쪽 두 번, 왼쪽. 야,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 땀 날 것 같은데. 네, 중심도 잡아야 되고. 되게 저 동작이 또 엉덩이 빵빵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잖아요. 힙업. 네. 두 번, 그렇죠. 그래서 음악 들으면 이제 춤이 되겠네, 얘. 이번에 훌라후프를 들어주실 건데요. 그래서 공주님처럼 우아하게 얘가 치마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가슴 쭉 펴고 다리는 벌려주실 거예요. 벌린 상태에서 골반이 왼쪽 앞으로 꼭 점을 찍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뒤에 왼쪽. 지금까지 찍었던 점을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앞에 옆에 옆에 그렇죠. 내 몸이 최대한 훌라후프에 가까이 간다는 느낌으로. 실제로 돌리는 게 아니라 잡고 안에서 몸만 움직이는군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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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구부러지지 않게. 네. 춤 좀 추셨나 봐요. 이제부터 추려고. 어렸을 때 치면 너무 매력이 발산해가지고 많은 사람 어지럽게 할까봐. 늙은 다음에 아마 아무도 안 쳐다보니까. 운동을 배우고 난 후 이번엔 선생님을 위한 음식을 또 준비를 해주시네요. 손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해놨다는 식재료. 새나물인가요? 뭐가 이렇게 새나물이에요?
선생님 저렇게 두꺼워요? 왕 콩나물인가요? 버섯 같아요. 이거 처음 봤죠? 네. 우와. 약간 콩나물 냄새 같아. 네, 콩나물 냄새. 선배님 콩나물 너무 키운 거 아니에요? 콩나물 보약을 먹였더니 이렇게 됐네. 콩나물에 보약을 먹였더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땅콩나물이라는 거예요. 땅콩나물은 땅콩에서 자라는 싹으로서 사포닌 성분이 홍삼의 6배 이상 함유되어 있고요. 또 숙취 해소에 좋은 아스파라긴 성분도 콩나물의 8배나 많이 들어있어서 영양분의 보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좋다니까 찾아서 지금 연구해가지고 먹어보려고. 아유, 허리가 33에 어떡하면 좋아. 이걸 먹으면 염증이 다 없어질까? 염증 관리를 돕는다는 땅콩나물. 우와, 인삼 애기 같아. 인삼 애기. 이거 어느 양념이랑 잘 어울리는지 봐야지. 다소 낯선 재료지만 누구나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는 방법. 오케이. 콩나물을 조리하듯 채소와 양념을 넣고 버무려 본다.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땅콩나물 무침.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한번 먹어봐봐. 어때? 콩나물 무침 같지? 전 땅콩 맛이 더 나는 것 같아. 그래? 네. 땅콩나물 무침에 이은 두 번째 메뉴. 이거를 여기다 넣고. 아, 고수. 고수. 고수랑 같이 해서. 고수 샐러드. 아, 살짝 데친 걸로 저렇게. 원래 땅콩을 넣는데 땅콩 새싹을 넣으시네요. 고수와 땅콩나물의 조합을 완성해줄 드레싱. 무엇을 넣나 지켜보니 귀하디 귀한 수제 발효액이다. 여기다, 여기 아까 항아리에서 나온 그 효소, 아까 분연된 효소. 만드신 효소. 87가지 효소를 한번 여기다 넣어봤고. 어째 건강 드레싱이네요. 보양식이야 진짜 이거는. 뭐 깨를 샀자. 너무 맛있겠다. 네, 아, 진짜 신선해 보이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리고 땅콩나물 무침과 샐러드에 이어 등장한 밥의 정체는? 곤드레 만드레. 지하 이만큼이 한 공기야. 한 공기. 밥을 퍼서 왜 다시? 왜냐? 밥을 많이 안 먹게 하기 위해서 나만의 방법이야. 이거 외에는 먹지 말자. 선생님 저도 해주세요. 저도 먹고 싶어요.